오늘 관심이 바로 또 이거였습니다. 바로 인사청문 전국인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들어가기 직전에 여야 대표들과 만나가지고 10여 분간 차담회, 티타임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 전국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됐었는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문제인데, 괜히 야당 지도부를 길게 만나면서 만약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나왔을 경우에 청와대는 어떤 입장에 처해지게 되냐?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으로부터 도대체 시정연설 온게 목적이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라고 온거 아니냐.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차담회 시간도 최소한으로 했고 아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결국은 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 협조해줄 수 없다. 통과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결국 국회 정무위도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을 한날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네, 않겠다. 그렇죠. 야당의 강경 모두가 굉장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말고도 김상조 후보자도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뭐문 대통령이 와서 사실상 전국 돌파를 예상했을 텐데, 뭐 추경안은 이제 심사가 시작되겠지만 꽉 막혀 있는 인사청문 전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이 김상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었거든요. 그 오늘을 아마 넘기게 되면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끝나게 되고 한 열흘 정도 청와대가 이 국회의 결정을 조금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까지 기다렸다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도 오늘 나오지 않은 게 문재인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략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인선과 이 추경 관련해서 선을 긋는다는 전략, 투트랙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를 우리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추경은 해줘야 한다. 추경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는 당연히 야권을 만나서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추경에 집중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바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달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뭐라고 나한테 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는. 근데 잘 기억 안 나. 하여튼, 제가 일부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그 얘기는 제가 했던 말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 예, 정우택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방금 전에 대통령과 나눈 대화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좀 잡아떼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기억이 진짜로 안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기자들한테까지 전해서 그 이야기를 대신 내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지 쉽지는 않다. 이런 심정도 좀 담아 있는 게 아닌가 해서도 되는데요. 자,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아니면 힘겨루기가 어디까지 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강한 면모를 보였던 게 오전에 있었던 국회의장과의 회동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이 연설을 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만난 그 환담 자리에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상 불참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정연설인데 불참을 한 거여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는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냉각이 오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호평을 쏟아냈던 야당, 향후에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게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 저는 바로 이 정당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인데요.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호평을 내놓으셨는데 너무 구기잡기 네. 아니신가요? 네네. 내용이 좀 더 그 전에 나왔던 우리 그 일자리 추경 뭐이라고 하면서 저희 국회에 보냈던 추경안에 비해서 이렇게 뭐 더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좀 변화된 거라든지 이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봤을 때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인식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해법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 해법이라는 게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민간의 일자리가 위축될 수가 있고 네. 또 이 공무원이라는 게 향후에 30년 정도 내다봐야 되고 또 연금 충당금까지 본다면 엄청난 어떤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업구조조정 같은 게 지연되고 있어서 경제가 활력이 돌지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떤 실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혁신성장의 토대를 위해서 실질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또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도록 그쪽 분야에 우리가 기왕 돈을 쓸 거면 거기다 추경을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국가가 직접 무슨 고용주처럼 공무원을 뽑겠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의원님 저희가 네. 시간은 많지 않아서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정부 주도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반대한다 그러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되면 앞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 명목이나 명목 조정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증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방직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중히 검토해서 일부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 공무원 일자리라는 게 30년과 연금까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지방에 또 지방 자치단체에 부담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하자 이런 거고 또 저희가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직 대책이라든가 또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되는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놓고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러면은 저희가 네. 궁금한 게 네. 이번 추경과 인사청문 전국이 연계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은데 그럼 국민의당에서는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 문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적격하다고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난 의총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변동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아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네. 국회에
국회 압도적인 다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될 경우에는 전국이 급속하게 냉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협치가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 연설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거리였죠. 최석호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정 연설하고 비교한 것도 준비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일자리, 네. 그리고 청년, 창조 경제, 그리고 행복. 두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각자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아닐까 싶은데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은 좀 더 구체적 그리고 좀 더 원론적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은 일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안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일자리 그리고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민은 3위. 24번을 했는데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36번 썼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많이 썼는데요. 창조경제, 창조융합본부, 뭔가 국정농단과도 맥이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9번을 쓰면서 국민 행복을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4년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시정연설로 전국 돌파구를 찾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여야 모두 환영을 받는 것은 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여야 반응이 확실히 엇갈렸었네요. 그렇죠.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첫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도 당시에 사실 전국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봤던 영상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여야는 상당히 엇갈리지만 누가 야당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의원이 거기 앉든지 간에 야당이 되면 꼭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박수를 치지 않고 뭔가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 과거 영상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야당 무시, 민심 무시,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좌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정무수석 얼굴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 당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그 당시 2013년도에는 여야 공수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당시 민주당은 야권으로 이제 반대하는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통합진보당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강병규 기자. 네. 저렇게 침묵 시위하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예, 시점을 지난해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정연설로 돌려보겠습니다. 두감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했는데 지금 보는 저 당시에 문재인 2013년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악수를 나누고 현재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변의 동료 의원들과 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문재인 의원 당시에는 악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 여기 있어요 라면서 실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고 김성태 의원은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악수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작년 시정 연설 모습이군요. 예, 그렇죠. 작년이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근데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러면 여야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어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모니터 앞에 그 피켓을 붙였는데
뭐 국민의힘은 국민우롱, 인사지명, 대통령은 철회하라 라면서 강한 어조로 예, 최근에 나오는 청와대 인사 강행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앉힌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까도 설명했듯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중간 통로가 항상 여당 자리여서 여당 의원들만 악수를 하고 사라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 양쪽으로 퍼져있는 야권도 다 방문을 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바로 뒤에 바로 또는 옆에서 우용근 국회 사무총장 바로 뒤따르고 있는 사람이 우용근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건지 계속 국회 본회의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야 모두 악수를 하게끔 유도를 네.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뒷줄이 또 중진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여서 화면 보니까 한국당의 서청원 의원이나 그리고 뭐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랑도 다 고루고루 악수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